안녕하세요.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. 1분 논문읽기 오늘은 IgA 네프로페스에 대한 새로운 치료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서포티브 케어를 보시게 되면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, 소듐을 줄인다든지 금연한다든지 체중 줄이거나 운동하거나 그 다음에 라스 블로케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혈압을 120 미만으로 낮추거나 SGLT 인히비터, 필요시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, 그 다음에 엔지오텐신 엔도셀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나 또는 셀렉티브 엔도셀린 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이뮤노서프레이션을 보시면 보통은 하루 1.5g 이상 나올 경우에는 타겟티드 릴리즈 포뮬레이션 부대순하이드를 고려할 수 있고 시스테믹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득과 손해를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MMF 같은 경우도 차이니즈 오리진에서는 지금 고려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떠오르는 치료는 보시게 되면 컴플리먼트 이니비션이라든지 B셀 프로리퍼레이션과 데크레이션을 억제하는 에이프릴 바프를 억제하는 약제들도 고려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먼저 서큘레이션에서 갈락토실레이션이 잘 안되는 IgA 생성이 많아질 경우에는 뮤코잘 어버넬빈을 억제하는 부대순하이드나 에이프릴 바프 억제제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갈락토실레이즈 IgA1이 잘 IgA1이 안된 것에 대한 IgG 안티바디를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스테믹 스테로이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IgA를 제거한다든지,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 이니비터,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약제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프릴이나 바프를 억제하는 약제 같은 경우 아타시셉트라든지, 텔리사시트라든지 이런 약제들이 있습니다. 서포티브 케어가 특별히 IgA 신증에서 프로그레시브하게 키드니 펑션에 약해진 환자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SGLT 인히비터라든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리고 필요시에는 엔도셀리노마 리셉터 블로커들을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하이도즈 시스테믹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손해와 이득을 충분히 고려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독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. 최근에 타겟티드 릴리즈 포뮬레이션 부대순하이드에 대한 약제도 향후 약제로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B셀의 증식과 디퍼런시에이션을 억제하는 약제들도 또 향후에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